네, 제가 봤을 때 손세동이란 캐릭터는요, 다른 여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다른 여자 주인공과 달리, 하기야 되게 다양한 캐릭터가 물론 있지만, 차별화를 주자고 한다면, 뭐랄까, 오히려 소녀보다는 소년 같은 느낌의 캐릭터인 것 같고요. 또 그런 순수한 면과 맑은 면이 되게 비현실적일 정도로 반듯하고 마치 도덕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캐릭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제가 이미 성인이 되었고 25살이지만 지금의 저로서 생각하는 부분보다 같은 상황을 놓고서 제가 아이였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고민해봤던 시간을 가졌고요. 그렇게 고민할 만큼 이제 그 캐릭터는 굉장히 아이 같고 또 순수한 맑은 그런 면을 지닌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